안녕하세요. 오늘의 색입니다. 오늘은 인물화 그리는 건 마틸다 사진 가지고 형태를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그리는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비례를 정확하게 잡기 위해서 얼굴의 가장 높은 곳과 낮은 곳을 표시를 해주세요. 저는 눈썹 끝과 턱끝을 일단 제일 위 아래로 정했는데요. 얼굴에서 가장 가운데인 부분을 잡고 그 가운데를 한번더 반으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종이에서도 마찬가지로 얼굴의 가장 높은 곳과 아래쪽을 표시하고 가운데 그리고 가운데를 한번더 나눠서 총 4등분으로 나눠주시면 세로 방향 비례를 정확하게 잡으실 수 있어요. 세로 방향 비례를 잡은 다음에는 가로 방향의 위치를 잡아주실 건데 가장 왼쪽 끝을 먼저 잡아주세요. 가장 왼쪽 끝은 저는 이마 끝 방향을 지금 잡아뒀고 이마에서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온 방향에서 눈이 시작해요. 눈 위치를 잡아준 다음에 눈보다 눈과 비슷한 기울기의 광대뼈가 있고 이 광대뼈 아래쪽에 보시면 삼각형 모양으로 여백이 생기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삼각형이 너무 넓거나 좁아지지 않게 위치 확인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이제 얼굴과 코 사이 여백 넓이라던가 입술 끝의 위치를 체크하면서 잡아주시면 됩니다. 양 눈끝, 눈 앞머리가 시작하는 부분도 기울기가 편편하도록 잡아주세요. 그리고 나서 눈 사이의 넓이는 이미 잡았던 부분의 넓이를 체크를 해서 확인을 하신 다음에 수평으로 입술, 윗입술과 아랫입술 만나는 부분을 먼저 잡아주신 다음에 입술 산이라든지 테두리는 처음에 그리지 마시고 지금처럼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만나는 부분을 먼저 잡아준 다음에 두께를 살짝 연한 선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제 다시 한번 눈으로 올라가서 눈 부분의 높이, 왼쪽 눈보다 오른쪽 눈이 살짝 올라간 위치에 있어요. 그리고 눈꼬리도 조금 더 올라간 높이에 있는데 외곽천에 잡아준 다음에 눈동자와 눈 아랫부분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눈 앞머리에 맞춰서 콧볼이 끝날 수 있게 위치를 잡아주시고, 턱이 끝나는 위치도 이제 눈이 어느 정도 그려졌을 때이 위치에 맞춰서 턱끝의 위치도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제 눈, 코, 입을 조금 더 자세하게 잡아볼 건데, 여기서 코가 꺾이는 점들을 이렇게 보시면 직선으로 기울기를 맞춰가면서 형태를 잡아주시면 돼요. 초반에는 되도록이면 곡선보다 직선을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인중의 위치를 잡아서 입술 산의 위치가 정확하게 나올 수 있게 인중을 잡아주시고 다시 한번 입술의 위치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입술도 끝부분에 여기 삼각형 모양 생기는 거 보시면서 저 삼각형의 위치를 잡고 인중에 맞춰서 입술이 볼록하고 약간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그림자의 기울기를 잡아주세요. 입술, 아랫입술은 아랫입술에 그림자가 생기는 두께를 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콧등의 넓이를 잡아주고 눈썹과 눈의 정확한 형태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제 조금씩 더 진한 선으로 스케치를 정리해주세요. 눈 아래쪽 기울기는 수평으로 가다가 위쪽으로 올라가는 모양이에요. 눈꺼풀과 속눈썹이 이렇게 뭉쳐서 한 덩어리로 보일 땐 명암을 한꺼번에 넣을 수 있게 전체를 한 덩어리로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래서 눈금 모양 올라간 거랑 동공의 위치도 가볍게 잡아주시고 형태가 정확하지 않을 때 오히려 명암을 가볍게 넣으면서 잡으시면 도움이 많이 돼요. 물론 지울 수 있을 정도로 연하게 넣어주시면 되고 눈썹 앞머리의 위치도 코와 비교해서 시작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잡고 나머지 입술 쪽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줍니다. 명암을 간단하게 넣어서 형태가 지금 잘 맞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 텐데요. 어느 정도 형태가 맞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은 압력을 조금 줘서 진한 선으로 명암을 넣어주세요.
얼굴에 명암이 들어가서 입체감이 생기면 형태를 훨씬 더 정확하게 보실 수가 있는데, 너무 초반에 명암을 넣으면 수정을 하면서 얼룩이 많이 생기게 돼요. 지금처럼 스케치가 어느 정도 나왔을 때 명암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코와 인중 부분, 그리고 입술 쪽도 그림자가 있는 부분만 가볍게 명암을 넣어주시고, 입술 쪽 명암을 넣으실 땐 처음에는 가로 방향으로 볼록한 볼륨감이 생기는 명암만 넣어주시면 돼요. 콧구멍 안쪽에 명암과 왼쪽 눈도 명암을 넣는데, 이때 테두리 눈이 끝나는 부분의 위치가 그렇게 정확하진 않아요. 이럴 때는 아까처럼 어두운 부분을 한 덩어리로 뭉쳐서 한꺼번에 명암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형태를 스케치를 하고 가벼운 명암을 넣어서 형태를 확인하는 작업까지 했는데, 이제 이 단계가 끝나고 나면 다시 처음에 잡았던 눈으로 가서 디테일을 올리고 명암을 올리면서 완성도를 올리게 되세요. 이 다음 편은 명암을 넣으면서 차곡차곡 디테일 만드는 영상 같이 바로 다음에 이어지니까 함께 봐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